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이 유칼립투스 문의가 오고 주문이 많이 와서 이번에 제가 유칼립투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갈이하는 방법도 다른 화초도 이렇게 응용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보시면은 페트병, 이 페트병을 페트병 구멍 없는 데다가 니치스위를 이용해서 유칼립투스를 심었는데 이렇게 경장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써도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유칼립투스는 절화로 꽃다발, 꽃바구니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면서 이 향을 맡으면서 공기정화, 비염 그런 것들 탁월하다고 하지요. 도움을 준다고 하지. 이렇게 보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뿌리도 보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투명한데 하면은 뿌리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말랐나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데는 단점은 햇빛을 보기 때문에 약간 이끼가 낀다는 것인데 식물 크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이렇게 저기 것들은 빛을 보면은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끼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식물 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뿌리. 물이 안 새니까 경장이 화초 키우는데 유익해요. 그래서 경장이 많은 분들이, 회원님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니치소이, 여기 보면은 니치소이를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6리터짜리, 6리터짜리가 지금 다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리터, 이제 뭐 50리터, 50리터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또 주문을 해야 되겠지만, 20리터는 주문한 지 오래됐는데, 형편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 물줄 때는 투명, 하얀색으로 변하고, 흙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으로 물 줬다가 금방 졌습니다. 줄 때는 이렇게 진한 색으로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 유칼립투스, 지금 유칼립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유칼립투스는 파블류, 파블루라는 종자입니다. 이제 품종인데 읽어보면은 제가 이 라벨이 이렇게 다 꽂아져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해가지고 코알라라는 그 이파리 유칼립을 참 좋아하죠. 코알라.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은 살균 효과가 있고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 그다음 해충, 기피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 나는 향기, 이 청량감이 넘쳐서 머리를 또한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살균 효과, 비염 효과도 있고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공기 정화, 기피 식물, 모기 이런 해충 기피 식물이고 입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이 머리를 맑게 해준다. 관리 요령, 특별히 햇빛을 좀잘 들여야 돼요. 이게 베란다 쪽이 좋겠죠? 통풍이 잘 되는 곳. 생육적으로는 보통 15도에서 25도인데 최저 온도, 이 품종은 영하 5도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영하 5도. 영하 5도면 베란다 웬만하면 견디죠. 영하 5도까지는 견디는 것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한 유칼립투스 잠깐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해드렸지만은 이렇게 동영상이 자꾸 오래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걸 검색해서 주문을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좀 주문합니다. 유칼립투스 키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인터넷 검색하면 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돌아댕기는 유리 화병이 있었어요. 누가 죽어갔는데 이 안에 뭐 실리콘도 자국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전에 테라리움 아니나 다른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유리병. 여러분들도 재활용하면 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이런 것들 구멍을 뚫지 않고 이 니치소일이라는 흙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우리 화초, 반려식물 키우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니치소일을 이렇게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모든 화초를 응용해서 심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 버리지 않고 자, 니치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나벨 유칼립투스 나벌 코알라 있죠? 이게 먹이 이렇게 꽂아놓을 건데 이 화분이 적으니까 심은 높이만큼 심는데 이제 니치소일이 절반 이상 더 들어가겠지요. 최하라 될때 마가진데 최하로 3분의 1 그라이면은 절반 정도는 최하로 니치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넣는데 이것은 절반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마가진 데에다가 이 니치소일을 제가 부숴놓았습니다.
페트병도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크고 화분이 적으면 또 분갈이 또 해야 되겠죠. 화분 분갈이 하는 시기도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분갈이는 시기는 식물의 상태마다 달라요. 화분의 크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볍게 또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니까 지금 너무나 가볍게 어느 정도 눌러주시고 이 유칼립투스를 뺐습니다. 유칼립투스를 보면 풍성하게 하려면 또 지금 여기 적심을 했어요. 끝들이 끊고 여기도 끊고 끊는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끊을 때 그 밑에서 두사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풍성하게 잎을 하기 위해서 이 적심한 겁니다. 이 대가 짱짱하잖아요. 뿌리도 돌도 잘 돌았습니다. 딱 좋습니다. 이 상태가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놓아보면 높으면은 리치스위를 조금 제키고 꺼낸다든가 제킨다든가 해서 가운데다가 심어진 높이 이 정도 하면은 딱 되겠죠. 2-3cm, 3-4cm. 그리고 빈자리에다가 센터 중앙을 맞췄다면은 빈자리에다가 또 리치스위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른 화초 심을 때도 이렇게 응용하세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화초는 뿌리를 떨지 말고 저 센터를 이렇게 누르면서 중앙을 맞춰주세요. 유칼립투스. 자, 이렇게 심고 약간 흔들면서 약간 또 가볍게 또 눌러주세요. 너무나 안 눌러면은 물 주고 물을 자주 주다 보면은 내려가요. 내려가서 부족한다 보면은 내려가요 밑으로. 그러면 이제 뭐 보충해 줘도 되고 저기 하니까 가볍게 눌러주시고 다음에 보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심었습니다. 자, 심었으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을 주면 내려가는데 그래도 가볍게 누르고 물을 주겠습니다. 자, 물조로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또 많이 주문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분들 회원님들이. 자, 반려 식물 유칼립투스 지금 물을 줍니다. 여러분들 물 주는 이렇게 물을 서서히 돌아가면서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다가 되도록이면은 마사 안 넣는 것이 좋아요. 리치스위드 쓸 때는 그래야 흙이 말랐나 안 맞는다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래 보기가 흉하면은 뭐 넣어도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투명하니까 말랐나 안 맞는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짱돌도 자갈도 한두 개 작은 거 이렇게 넣기도 하고 형편껏 상황껏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주는 방법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물을 주니까 자 이쪽은 말랐죠. 지금 물 이렇게 저천에 내려가잖아요. 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어느 정도 준다는 것. 가까이 보시면은 가까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물 주니까 이만큼 찼죠. 여기는 안 찼죠. 보면은 이만큼 찐하잖아요. 연하잖아요. 물을 줄 때 안 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주면은 이 리치스위이 진해집니다. 이게 진해져요. 안 줄 때는 연한 색으로 또 말라갑니다. 겉모습 투명한 거 있으면 이렇게 그 색깔을 볼 수가 있고 표면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제가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서서히 흡수를 합니다. 이 리치스위이 물을 흡입하는 간직하고 있는 힘이 월등해요. 썩지 않게 하는 성분도 30여 가지 이상 광물질도 섞어져 있기 때문에 막아진 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진짜 잘 커요? 구멍이 없어도? 신기하다고 하고 실험해보겠습니다. 작은 걸 시키고 잘 크니까 굉장히 리치스위이를 많이 주문해 주십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만큼 정도 됐죠. 좀 더 주워서 내려가기도 하지만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물 줄 때만 이렇게 물을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진하게 변하고 거듭도 진하게 변합니다. 마르게 되면 또 역시 연한 색으로 쫙 흙이 변해가요. 위에를 보고 이 정도 크기면은 물이 지금 밑으로 서서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해져 가고 있어요.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 크기라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말려도 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래 뿌리가 뻗어나가고 밑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모든 화초는 원래 땅에서 크는 식물들입니다. 땅에 이러한 화분이나 옮겨 심는 저기가 아니에요. 열대식물, 아프리카 뭐 여러가지 모든 땅에서 클 때 정상적이지만 형편상 우리가 가정에 공기정화랄지 숲을 보고 여러가지 효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분전환이랄지 등등 반려식물 하기 위해서 이런 화분으로 용기로 옮겨와서 가정에서 키고 사무실에서 키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런 화초들이 이렇게 노멀인에서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땅하고 다르기 때문에 화분도 되도록이면은 크는 상태에 따라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화초를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옮겨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재활용 용품에다가 안 쓰는 거에다가 우리 유칼립투스의 설명서도 이렇게 제가 유칼립투스 써 있잖아요. 코알라 먹이 그래서 이게 특 뭐냐 효능이나 관리 요령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딱 꽂아 놓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이 시간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소식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